퓨릿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는데요. 이 퓨릿이라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로는 인텔이 있습니다. 이 퓨릿이라는 기업은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앞으로 2차 전지와 리사이클링 사업적으로 본격적으로 확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의 경우에는 레인지 중에서 가장 최상단이 1,700원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실적도 괜찮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373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42억 원대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퓨릿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모청약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 만나보고 가시죠.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어제 공모가가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은요, 이 반도체 IP 전문 기업인데 데이터 전송 속도에 영향을 주는 서데스라는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희망 밴드를 초과해서 17,000원대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수요 예측이 올해 들어서 기관 참여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퀄리타스 반도체의 공모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함께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펜오션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하림그룹이 HMM 인수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이번 해에 들려온 바 있습니다. 점차 이 과정들을 가시화하는 분위기인데요. 펜오션 측에서는 한진칼의 지분을 어제 처분한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 지분 처분 규모는요, 390만 주이고요. 규모는 1628억 원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펜오션 측에서는 투자 수익을 확보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지만 사실상 언론 측에서는 HMM 인수 자금을 위해서 지분을 처분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많은 기업들이 HMM을 인수하기에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는데 펜오션이 이렇게 한진칼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최근 AI가 대세입니다만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카카오의 목표 주가는 줄 하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어제 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6만 원대에서 5만 4천 원대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비교해서 실적의 추정치가 더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1,368억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보다 전망치가 17% 하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광고와 게임 부문의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SM 인수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있었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